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차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표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표가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풀이 방법도 첫 번째 보시면은 섹션 11이라는 그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불러오셔도 돼요. 그대로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저장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번에 섹션 12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할 건데요. 저희 지금 문제지 보시면은 표 밑에 차트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 출제 유형에 그대로 문제 만들어진 문제를 보면은 표가 지금 왼쪽에 있고 차트는 오른쪽 제일 상단에 글상자 바로 아래에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이 표와 차트밖에 내용이 없는 문서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연습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 따라하기 그 강의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동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시 한번 보십시다. 핵심 기능 보시면 차트에 대한 거 표에 서 차트 만들기 기능을 실행을 한다고 되어 있죠.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 그 위에 도구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편집에서도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입력으로 가셔도 차트라는 게 보여져요. 앞쪽에. 그리고 지금 표가 안 보이지만 커서를 표 안에 놨을 때 역시 여기에 차트라는 게 이렇게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제가 이 강의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메뉴에 대한 것도 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차트 만들기를 한다. 이렇게 메뉴하고 도구 상자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보시면 얼마나 이 데이터를 다 쓰냐, 아니면 일부만 쓰냐, 그거는 역시 문제지의 차트를 보시고 표에서 가운데 정렬한 것처럼 모양을 잘 차트 모양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시된 그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차트 모양이 자, 우선 차트 모양과 색깔은 무시를 하세요. 이거는 무시를 하시고 산업 생산, 제조, 소비재 이걸 다 쓰게 그렇게 차트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이첫 번째 시기에서부터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산업 생산, 제조, 소비재가 다 나오도록 하는데 데이터를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 없는 데이터, 평균에 대한 데이터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이 꺾어진 거나 아니면은 그 가로막대, 세로막대 이런 차트를 만들 때는 항상 거의 이 정도만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한다. 간혹 가다 원 같은 원형 차트 이런 게 나올 때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이만큼만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첫 번째에서부터 이렇게 딱 그러니까 비고와 평균만 빼고 다 블록 설정해서 차트를 만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출제 유형에서 차트 지시 보시면 조그만 글자로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한글 2007의 차트 마법사 이용해서 차트 작성할 경우에 법리의 테두리 X축 모양, Y축 모양 이거는 시험지와 다른데 이 부분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와 다르게 만들어져도 감점을 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지시되어 있는 그 위에 지시 내용만 맞춰서 여러분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블록 설정했다면 표에서 차트 바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 표 바로 밑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표 바로 밑에 나타나거나 뭐 오른쪽에 나타나거나 여러분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표가 처음에 나타난 위치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작성을 해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표 아래 다른 여러 글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단에다가 갖다 놓고
차트를 그 수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원래 있던 이 위치에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한번 보세요. 교재에서 81쪽에 보시면, 자, 2번까지는 저희가 한 거예요. 3번에서 차트를 더블 클릭해서 차트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다른 데에 커서 깜빡이게 놓은 다음에 다시 차트 더블 클릭할게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 부분 역시 한글 2010 그리고 2007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는데, 차트 바깥에서는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선택하죠. 변화가 없죠. 하지만 더블 클릭해 들어갔을 때는 다른 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차트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차트 마법사를 실행을 해주세요. 현재 차트의 색깔, 모양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근데 죄송한데 방금 전에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자, 우선 차트 만들기 전에 위에 제목을 비고 이 각주 있죠? 각주만 빼고 이렇게 복사하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차트의 제목이 이거와 동일하거든요. 표제목과. 그래서 거기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려니까 복사하시고 차트 내부에서 다시 차트 마법사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차트 모양 여기에 선택해서 보면 되는데 세로막대 가로막대 아니죠? 꺾은 선형으로 지시되어 있죠? 자,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된게 없죠? 제일 밑에 보면 차트 모양을 미리 볼수 있는 게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비슷하게 나오죠? 그럼 이제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모양 저희가 선택한 모양 나오죠? 이 상태에서 방향을 우선 설정을 해줘야 돼요. 행과 열두 개가 있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면 좀알수 있겠죠? 자, 행 상태에서는 여기 이거는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범례라고 하거든요. 이 각각의 색상이 뭘 나타내나 그걸 나타내는 걸 범례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Y축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X축인데 이 범례와 요 내용이 서로 바뀌어요. 행일 때에는 지금 이 상태로 나오는데 열을 선택을 하면 범례가 산업생산 제조 소비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지에 나온 표 모양을 보시고 행이냐 열이냐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행 상태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또 다음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차트 마법사는 총 3단계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잘못한 거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차트 제목 내용 똑같다고 그랬죠? 그대로 입력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복사 아까 했죠? 복사한 내용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X축, Y축에 대한 제목 필요 없죠? 저희 지금 범례로 한번 가봅시다. 범례에서 보시면 범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범례가 필요 없다면 체크를 없애면 범례는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자, 범례 보이는데 어디에 나타나요? 보통 저희 시험은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지금 출제된 문제를 보세요. 지금 아래쪽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자, 이런 모양 지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다른 탭 전혀 가지 마시고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막 소수점으로 보여지던 게다 없어지고 시험지하고 똑같이 문제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숫자도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수정할 거 있다면 수정하는데 더 없다면 바로 여기서 교재 설명처럼 Ctrl N K를 눌러서 개체 속성을 실행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바로 Ctrl N K 누르니까 실행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 한번 커서 해서 차트 내부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차트 한 번만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Ctrl N K를 누르면 개체 속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체 속성에선 어떤 걸 지정하냐? 크기 지정해야 돼요. 교재에서 그 앞쪽에 설명 보세요. 그 지시사항 보시면은 저희 지금 차트 모양 지시대로 했죠. 그 다음에 제목이랑 그 X축 이름표, Y축 이름표랑 범례, 이 글자 모양에 대한 거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꿨죠? 자, 우선 아직 바꾸기 전인데요. 다음 거로 가서 차트의 크기, 너비는 80이죠? 그리고 높이는 보시면 똑같이 80이죠? 보통 80, 80으로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크기 고정이라는 거 체크,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전에 글상자에서는 그리고 표에서는 크기 고정이라는 거 체크 안 했죠? 자, 이거 크기 고정 꼭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는 글자처럼 취급 역시 아니고요. 자리 차지인가요? 자, 여기도 확인을 해 보세요. 자리 차지. 전에 글상자도 자리 차지로 했었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글상자에서는 가로 세로 모두 종이었었죠? 이번에는 차트는 가로는 단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역시 가운데 0mm. 세로는 문단이에요, 이번에는. 문단의 위에 0mm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백 캡션이 있죠? 차트의 바깥 여백이라는 거,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 위쪽, 아래쪽, 각각 숫자가 다 틀리죠? 그래서 2258을 지정을 하면 돼요. 왼쪽, 오른손으로 놀고 있죠? 역시 오른손 탭키 누르면서 이동하세요. 숫자 2 입력, 탭키, 숫자 2 입력, 그 다음에 또 탭키 하면 위쪽으로 가요. 위쪽은 지시 보시면 5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8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지정을 했다면 캡션 없죠? 차트는 바로 그냥 설정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 여기에 겉에 테두리 있거나 범례에 테두리가 보여지거나 하는 거, 그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시사항에서 한글 2007에 차트 마법사 이용했을 때그 부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거 일부러 테두리 나타나도 없애지 않아도 감점 대상 아니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이 차트의 색깔 역시 색깔이 조금씩 달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 Y축에 눈금 단위 있죠? 이 눈금 단위가 조금씩 틀려도 그것도 역시 감점 대상 아니에요. 그거 대상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그 제가 하는 설명 그리고 교재에 나온 설명대로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다시 차트에 대한 지시를 보시면 차트의 바깥 여백 뒤에 더 이상 지시가 없는데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두 번째 지시였던 글자 모양 바꾸는 거 있어요. 그거 모두 안 했거든요. 자, 모두 다 굴림체 보통 10포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차트 내부로 다시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들어왔으면은 제목부터 바꿀게요. 제목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 탭 있죠? 자, 제목 모양에 대한 거에서 여기에서 굴림체 자, 10포인트 그리고 보통이라는 속성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자, 바뀐 게 보이죠? 그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로요. 자, 정확히 더블 클릭하는데, 자, 차트 속성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Y축에 대한 속성이잖아요.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오면 돼요. 자, 모양이라는 거 아까 여기도 차트 제목에 대한 모양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글자 탭으로 가서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선택을 해주시고, Y, X축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글자 탭에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자,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범례 모양 나타나면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모두 다 얇은 글자로 보여지죠? 이렇게 모두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아까 이거 Y축에 눈금 단위
안 바꿔도 감점 대상 아니니까 그냥 놔두라고 했는데, 혹시나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글자를 정확히 또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축 이름표 모양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글자에 대한 단위 조절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취소 눌러서 다 나오시고, 이 눈금 단위, 이 Y축 선 있죠? 이 선을 정확히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축 모양이에요. 아까하고 다른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축 이름표 모양이었어요. 이번엔 축의 모양이에요. 축 모양에서 눈금 단위 있고 비례탭 있고 선택 사항 있잖아요. 여기에서 비례탭 선택 자동으로 꾸밈 없애주시고 여기서 단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0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아니고 0이 되겠죠. 그리고 최댓값 여기는 다른 거다면 여기도 또 수정하면 되고요. 눈금 단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이거를 만약에 네개 단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눈금 단위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바꿀 게 아니니까 그냥 취소 눌러서 빠져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차트에 대한 거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제가 앞에서부터 어떤 거는 어렵다, 어떤 건좀 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차트에 대한 건 특히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한두 개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교재 86쪽에 제일 아래에 보면 이기적인 팁이 있죠. 여기에 차트를 클릭한 후에 오려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라는 그 이기적인 팁이 있어요. 그팁 설명 꼭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갈 텐데 기출문제 따라하기와 그 다음에 뒤에 모의고사랑 그 문제 하다 보면은 아 이거를 다시 한번 와서 읽어보세요. 86쪽에 대한 거 여러분들 책 그쪽 접어놓고 나중에 차트에 대한 거 차트 위치가 분명히 지정했는데 위치가 바뀌어버린다. 그럴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시 위치 지정이 아니고 이 팁에 나온 설명처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 페이지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87쪽 이론을 확인하는 연습 문제 그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파일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이 문서는 이제 닫아주시고 다음 섹션 13 그림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시고 핵심 기능, 출제 유형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핵심 기능에서는 그림을 사용하기 위한 역시 메뉴 바로가기 키 도구 상자가 있죠. 자, 여러분들 쉬운 대로 하시고요. 바로가기 키에 대해 설명하자면 컨트롤 N I New 이미지예요. IMAG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구 상자 역시 입력을 하니까 입력이라는 것에서 그림이라는 거 클릭해서 그림을 삽입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처음 이제 역시 섹션에 가서 03 파일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네요. 이 파일을 열기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내용 여러분들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줄 띄우는 거, 실제 그 기출문제 쪽으로 한번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줄의 내용 그 위에는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맨 마지막 줄은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따라하기 쪽이랑 그쪽에서 다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하이퍼링크에 대한 그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 내용 다 입력을 하셨다면 커서는 이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이 있어요. 그 문단의 제일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으셔야 돼요. 커서 위치를 다른 위치에다 놓고 작성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림이 나중에 지시대로 해도 엉뚱한 위치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점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커서를 놓는다.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입력 도구 상자에서 그림을 클릭해서 그림이 있는 위치
보통 저희 교재에서는 C드라이브에 HWP라는 폴더에 있거든요. 그 폴더로 가서 원하는 그림을 찾는데요. 파일 형식에서 모든 그림 파일로 되어 있으면 이 파일이 저는 지금 확장자가 보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름만 보이고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그러면은 엉뚱한 파일을 삽입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지금 지시는 지폐.jpg라는 파일이잖아요. 근데 지폐.gif라는 파일을 삽입하면 이거 역시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일 형식이 모든 그림 파일로 되어 있다면 해당된 파일 형식으로 꼭 바꿔주세요. jpg로 바꾸면 jpg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겠죠. 여기에서 지폐.jpg죠? 자, 바로 넣기 하지 마시고 표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체크하고 만들려고 그랬죠? 이번엔 이거 필요 없어요. 체크 없애주시고,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림은 무조건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체크하고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넣기를 해주시면, 여기 나타났죠? 바로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선 기본 탭에서부터 볼까요? 크기 지정되어 있어요. 30으로 바꿔주시고요. 높이는 2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 있죠?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역시 가로 단의 왼쪽 0mm예요. 단 왼쪽 0mm. 그 다음에 세로 위치는 문단의 위에 0mm. 자, 여기까지 하셨죠? 이번에 또 여기도 바깥 여백을 지정을 하네요.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지정을 해요. 모두 다 3mm죠? 다 0mm 되어있죠? 하나씩 3333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 모두라는 거 클릭해서 모두 다 3.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림에서는 선 같은 거 지정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설정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크기에 문제지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한번 또 자, 선택된 거 없어지게 하고 커서 깜빡인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 저 파일 이름 안 바꿨죠? 그러면은 섹션 3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돼서 나중에 섹션 3 파일 또 불러와야 할 경우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파일 이름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10섹션 13이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차트에 비해서 그림 설정은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그림에서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 처음에 커서를 어디에 놓고 그림을 삽입하냐. 그것 때문에 감점을 당하는 경우 좀 많거든요. 그리고 그림 파일 형식 다르게 지정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감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연습 문제 또 3개 그대로 해보세요. 다음 강의에는 섹션 14에 있는 책갈피와 하이퍼링크 이두 가지부터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